안녕하세요. 홍정재는 홍정재에 대해서 정체 모를 남자를 배우 서장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궁금하셨죠? 의사가 없어가지고 목소리 참 좋은데 저는 그 민병 감독님이랑은 2007년도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배워라라는 작품으로 처음 이제 인연을 맺어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감독님께서 홍정재다라는 영화를 찍는데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쾌히 네,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그 윤주 씨와 마찬가지로 영화를 볼 때마다 많은 느낌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전주영화제에서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보다는 오늘 좀 느낌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스크린적으로 좀 작아서 그런지 일단 뭐 영화 크던 작던 네,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도 이제 접하시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느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병 감독님과 영화 황제라는 영화를 또 찍고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대사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민병 감독님을 만난 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업 영화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성 영화에 그리고 깊이 있는 작품에 출연을 해서 제 자신이 더 수양이 되고 성숙돼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상업 영화든 이런 예술 영화든 예술 영화라고 할 수 없지만 큰 그림의 영화들을 많이 찍을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정재는 홍정재다 4만원씩 때 보셔도 되고 그리고 홍정재의 그림이 보고 싶을 때 보셔도 됩니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